역시 베트남하면 쌀국수가 아닐까요? 쌀국수 맞습니다. 저희 멤버들이 다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아직 베트남과 쌀국수를 못 먹어봤지만 꼭 베트남을 가서 쌀국수를 먹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난 먹어봤죠. 좋겠다. 부럽다. 제일 처음으로 해외를 간 곳이 베트남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댄스 공연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이 덥지만 그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. 그도 저는 완전 길에서 그냥 쌀국수를 먹었거든요. 오리지널 처음으로. 부럽다. 그래서 뭔가 정말 그 베트남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좋은 곳이 많습니다. 곳곳에. 불러만 주신다면 저희가 꼭 베트남에서 베트남 에비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멋진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. 안녕.